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협상이 지난달 파업 50일 만에 극적 타결됐죠. 당시에도 노사협상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부분이 합의안에서 빠져서 반쪽 타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대우조선이 하청노조에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50일 넘게 조선소 도크를 점거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하청 노사 간 손해배상 문제가 남았고 원청인 대우조선 역시 손배소를 제기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손해배상 액수를 지금 추산하고 있고 추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결국 대우조선이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우조선 측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손배소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도크 점거로 인한 피해액을 8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하청노조의 지급 여력 등을 감안해 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손배소 대상을 하청노조 전체로 할지 노조원 개인으로 할지는 논의 중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준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소송까지 염두한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 주주들이나 그런 쪽에서 경영진 상대로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번 소송 제기는 본사 점거 사태로 번진 하이트진로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